와, 죽이네. 와, 폭우. 호주의 폭우. 요, 제기랩. 아, 반갑습니다. 인초입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아, 겨울 장마가 시작돼서 이렇게 비가 하루 종일 매일매일 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비 오는 날엔 또, 아, 브이로그, 아, 아가리 터는 게 또 제맛이죠. 네. 네, 오늘 좀 털어볼 주제는 바로, 스친소. 네. 스페셜한 친구를 소개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살면서 많은 친구들이 있고 주위에 또 고마운 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살면서 인복이 많구나.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영상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최근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세계 각국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좀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든 게 이 친구들이 과연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이 친구들은 조금은 특별한, 겪어보기 힘든 그런 삶을 사는 친구들이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세 명의 친구를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제가 세계여행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제 인생 가치관이라던가 뭐 철학 아니면 그 모티베이션을 준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세 명 친구 이외에도 제가 살면서 굉장히 고맙게 느낀 친구들이 당연히 많죠. 에, 그 언급 안 했다고 또 서운하지 마라 이 자식들아 이 새끼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서로가 공유해야 될 어떤 그런 인생의 가치관들이나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배울 게 많은 친구들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친구 네, 영상에서 다 보셨겠지만 네, 체코의 베로니카입니다. 네, 체코의 베로니카. 이 친구는 제가 어디서 만났냐면 까미노네 산티아고 스페인에서 이제 800km를 걷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났고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막 바로 친해지진 않았습니다. 사실 뭐 제 눈에는 얘가 너무 예뻐 보였어요. 네, 그래서 좀 마음에 들었었는데 길을 걷다가 또 우연히 여러 번 마주치게 됐고 뭐 같이 길을 걷다 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생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까미노 순례길을 다 마치고 나서 이 친구도 바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를 않고 마드리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뭐 친구들을 만나고 여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바르셀로나나 뭐 이비자 이런 데 갔다가 마드리드로 가서 그 친구를 만나서 같이 또 여행을 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가 얼마나 재밌는 친구냐면, 일단 굉장히 똑똑해요. 예, 네,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전공은 웹디자인입니다. 웹디자인. 저도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전공은 웹디자인이고,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마치진 않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친구의 삶이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예. 네. 거의 뭐 여자초입니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저보다 더 자유분방해요. 예. 일단 유럽애들은 뭐 국가의 장벽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동행의 자유라던가 뭐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어요. 그래서 뭐 얘는 영국 가서도 일을 해보고 콜롬비아에 또 유학 계획이 있고 뭐 그런 친구인데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데 이 친구는 하나의 직업을 딱 정해놓고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으면서 바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예를 들면 이제 까메노 길에서 자기가 썼던 일기를 모아서 책을 써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까메노 갔다 와서 한 4개월 동안 준비를 하더니 정말 책을 발간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강연을 돌면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걔는 전공은 분명히 웹 디자인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관련 없게 자기가 또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걸로 어느 정도 걔는 지금 유명해졌어요 체코에서. 예.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강연 요청이라던가 뭐 까미노에 대한 문의들이 많이 오고 책도 지금 뭐 에디팅 뭐네 번째 4차 에디팅까지 해서 이게 완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 유튜브를 보게 됐고. 그 친구도 또 저에게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그 트레킹을 하고 있고 아직 하산을 안 했습니다. 한 거의 3주 코스이기 때문에 총다 해서 네팔 여정이 3주 코스라서 아직 하산을 안한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외모도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친구기도 하지만 얘의 사고방식, 굉장히 열려있는 사고방식, 자기의 미래를 하나로 정해놓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그걸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실천을 해요, 얘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저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주는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랑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제가 생각이 깨이는 느낌이 들고 또 발전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얘가 이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저도 뭔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 특히 그 까미노 관련해서 책을 쓰고 강연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이 마음을 먹게 된큰 계기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에게 자극제가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막 호주 한번 놀러 온나. 그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우리 뭐 연애나 하자.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걔 나이를 정확하게 제가 몰라요. 예. 저는 나이 같은 걸잘안 물어보거든요. 나이 배경 이런 걸안 물어봐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보다 어리긴 어린데, 서른 살이 되면은 네가 서른 살이 됐을 때 남자친구 없으면 내랑 결혼하자. 아마 한 3, 4년 후, 아 2, 3년 후쯤일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약간 뭐 무언의 약속을 해놨습니다. 예, 결혼하자고. 구독 시원하게 박아주이소. 네, 두 번째 친구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 예, 브라질의 페르난다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원더우먼이에요. 예, 굉장히 대단한 친구입니다. 어떤 면에서 대단하냐면, 저 까미노 그 길에서 만났어요. 우연히. 그러니까 처음에 만난 계기는 이겁니다. 제가 까미노 길에서 이제 백패킹이 워낙 컸고, 또 아시안인데 무슨, 뭐 완전 슈퍼맨이나 뭐 이렇게 소문이 났거든요. 백패킹 무겁고 크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길을 걷고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 됐을 때였어요, 이미. 예를 들면 총 800km 중에 3분의 1 정도 걸었을 때, 어느 마을에서 이제 그 친구, 저는 그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전혀 본 적이 없고 처음 만났는데 저를 아는 거예요. 예, 소문이 났나 봐. 어느 숙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를 본 사람들이. 얘는 이미 그 소문을 듣고 알았어. 근데 저를 보자마자, 혹시 네가 걔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연이 트이기 시작했고, 연락처를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러다가 친해졌는데, 그 뒤에, 한참 뒤에, 또 길에서 만나서 완전히 친해졌어요. 예. 이제, 이 친구랑 얘기를 하면은, 이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많거든. 한 10살 많을 거예요. 저, 나이 정확하게 몰라요. 예, 저보다 10살이 많은데, 굉장히 사고방식이 열려있고, 전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대화가 엄청 잘 돼요. 물론 이제 제가 좀 애늙은이 같은, 애는 아니지만, 제가 좀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정신연령이. 굉장히 대화가 잘 되고, 인생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친구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5개 국어를 해요. 일단,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기반이거든요. 그 다음에 스페인어를 거의 비슷하게 해요. 예. 그리고 영어는 뭐 거의 원어민처럼 하고요. 얘가 미국에서 17살 때 유학 가가지고, 뭐, 엄청나게 하여튼 영어를 잘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국적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어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어도 약간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때 들었을 때. 그래서 한 5개의 국어를 하거든요. 그것만 봐도 저는 엄청 대단했는데, 얘가, 그래서 너 무슨 일을 하니? 저는 보통 이제 직업을 이 세계여행하면서 만난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직업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을 잘안 물어봐요. 예,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는 겪었던 이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직업을 물어봤어요. 한참 뒤에 물어보니까 얘가 브라질에 각종 문제, 사회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위험한 나라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뭐 인종 차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범죄, 폭력, 뭐 총격 사건도 굉장히 많고 마약, 뭐 정치, 뭐 이쪽으로 굉장히 안 좋거든요. 우범 지역들이 많은데 친구가 그런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NGO에서 일을 해요. 근데 그냥 NGO가 아니고 얘 경력을 보면 UN하고 일을 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유엔하고 조인이 돼서 일을 하는 그런 NGO에서도 일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쪽이 아닌데 어쨌든 NGO에서 일을 하고 반기문 총장님 아시죠? 예, 반기문 총장님이 계실 때 반기문 총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했대요. 예, 그런 미친 친구입니다. 예. 실제로 그 까미노에서 길을 걸을 때 얘가 이제 이미 회사를 그만두고 왔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회사를 컨택을 한다고 화상 통화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이제 뭐 영어나 스페인어, 포르투기스어 이런 여러 가지 다국어로 면접을 보더라고요. 그 힘든 와중에서 걷기도 빡신데 밤에 숙소에 와가지고 인터넷 뜨는데 찾아서
스카이프로 면접을 보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런 친구고요. 뭐 그걸 일하는 걸 떠나서 또이 친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남미 사람, 브라질 사람 누가 봐도 얘는 브라질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음악만 나오면 막 허리를 흔들고 막 이렇게 보사노바 이래 하면서 맨날 춤추거든요. 그냥 브라질 틀이에요. 예. 그런데 사상은 굉장히 에이시안에 가까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기에 에이시안은 정신적으로 깊이가 있고 또 철학적으로 좀 깊이가 있는 뭐 공자왈, 맹자왈,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불교 문화도 있고 얘가 제가 심지어 아시안인데도 불구하고 저보다도 훨씬 조예가 깊어요. 예. 불교에 심취를 해서 뭐 템플스테이를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회성의 어떤 경험이 아니고 평생 얘가 살아가면서 그런 문화와 어떤 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그 자기 일뿐만 아니라 뭐 ancient 그러니까 뭐 조상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 학문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토테미즘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자연의 어떤 상징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뭐 하여튼 뭔가 제가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 정신적인 세계가 굉장히 깊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까미노 길에서 지쳐가지고 자기 전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레이키라는 기치료 같은 게 있어요. 예. 레이키 여러분들 그 위키피디아 이런 데 쳐보세요. 뭐 저도 잘 모르는데 레이키라는 게 있어요. 레이키. 그거를 굉장히 릴렉스 시켜줬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 친구는 재밌는 친구고 또 하나는 이 친구는 진짜 라이프 스타일이 인초의 라이프예요. 예. 얘가 까미노 끝나고 바로 돌아간 게 아니고 한 5개국을 여행하고 갔어요. 근데 웃긴 거는 각 나라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 뭐 등등등 이런 나라들을 가면은 다 나라마다 친구들이 있어요. 세계 각국의 친구들이 다 있어서 얘는 숙박비를 안 내. 예. 전부 친구 집에서 다 자면서 여행하는 거야. 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와, 진짜 이 친구는 얼마만한 내공이 있는 친구인가. 예. 제가 감탄을 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니는 지금 계속 그렇게 나보다 더 대단한 스펙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세계 각국의 친구들을 사귀고 있고, 아마 너는 내 나이쯤 됐을 때, 나보다 더 훨씬 심하게, 인초 라이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던데. 일도, 이 친구가 그랬어요. 다음에 우리 같이 또 여행을 하자. 절대 빈말로 안 들립니다. 이 친구는 진짜로. 우리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일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얘가 이랬어요.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또 일을 하고, 돈 모아서 나는 여행할 거다. 얘 평생이 그래요. 십몇 년 동안. 예. 이전에 이제 엔조 하기 전에는 얘가 뭘 했냐면, 테니스. 세계 테니스 그 대회들이 있잖아요. 윔블던부터 해가지고 뭐 호주 오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4대 대회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대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테니스 관련 잡지 기자였어요. 예. 그래서 또 세계 여행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얘삶 자체가 굉장히 인초의 라이프입니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제가 배울 점이 많은 친구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이 귀여운 친구, 수아레즈. 예, 수아레즈 닮은 다니엘입니다. 네. 실내 친구고요. 저는 수아레즈, 뭐, 제가 축구를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라서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제 주위에 지인들이 또는 이제 그 유튜브에 댓글로 보니까 수아레즈 닮았다고, 예, 다니엘 소식을 막 물어보는 제 지인들이 몇몇 있거든요. 예. 확실히 매력이 있나 봐요. 이 친구는 뭐 영상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팔 안나푸르나 트레킹에서 만났고요. 어떻게 만났는지 이 굉장히 드라마 같은 사연은 이 영상 이쪽에 요 영상을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친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의리 있는 친구입니다. 예, 의리 있는 친구. I am very 나눔까스키. 우리는 대륙도 다르고 문화도 정반대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 만났잖아요. 저는 한국, 에이시안이고 얘는 남미, 칠레 사람이고 예. 그런데도 굉장히 웃기게도 저희는 굉장히 잘 맞았어요. 예. 심지어 이 친구 영어도 거의 못해요. 예. 거의 스페인어밖에 못하거든요. 칠레 스페인어 쓰는데 진짜 맨날 이러거든요. 영어를 거의 못해. 예. 진짜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줘야 되고 단어 한마디 한마디 뱉는 게 어려운 정도로 그 정도의 영어 실력인데, 저도 영어를 못하지만 저는 그래도 의사소통은 될 정도로는 하거든요. 예, 세계여행 하면서도 그 정도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얘보다는 영어를 잘하니까 제가 최대한 기다려주고, 저도 얘의 마음을 알잖아요. 막 말하고 싶은데 이게 안 나오는 거.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한 배려를 하고 추측을 하고 해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진짜 어느 정도 깊이 있는 대화까지 하냐면 우리 인생 가치관이라던가, 여자친구 이야기, 그리고 뭐 여행관에 대해서, 뭐 오만 뭐 주제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보면은 이 댓글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인터내셔널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냐, 영어를 굉장히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 친구들을 사귀면서 느낀 게, 저도 영어를 못하고 저보다 더 영어 못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아 역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 맺을 때이 말을 잘한다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말 여러분들 잘하면 그냥 바로 친구 맺을 수 있고, 또 친구 잘 사귈 수 있고, 인간관계 잘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 인간관계는 역시나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 예, 그걸 느꼈어요. 예. 본인의 생각, 가치관, 그리고 매력,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영어를 해야겠죠. 의사소통은 약간은 돼야겠죠. 근데 유창하지 않다고 해서, 영어를 유창하게 못한다고 해서, 인간관계, 사람 친구 사귀고 이게 어려울 것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겁니다. 이 친구는 지금 칠레에서 어떤 메디컬 센터에, 블러드 테스트? 이렇게 하는 뭐, 그 연구소 같은 데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얘는 이제 연차 같은 걸 쓰고 6개월 동안, 세계 여행을 하는 중에, 한 중반쯤에 저를 만났어요. 예. 그래서 저희 둘이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도 한몇 개월 더 여행하다가 지금 칠레에 돌아가서 다시 이제 복직을 한 상태고요. 저희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진짜 얘랑은 뭔가 모르게 굉장히 마음이 편했고, 진짜 형제 같기도 하고, 얘 내보다 나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얘 마음이 엄청 따뜻해, 여려. 생긴 거는 막 완전 진짜 무슨 남미애처럼 생겼는데, 덩치도 좀 있고. 근데 진짜 순하고, 뭐얘 춤추는 거 보면 진짜 귀여워요, 이 영상. 그냥 남미예요. 굉장히 성격 쾌활하고, 친구랑 이제 헤어지면서, 아, 야, 우리 다시 만나자. 너무 얘가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다음에 갈 때는 칠레. 여러분들 칠레가 뭐로 유명한지 아세요? 예. 여러분들 파타고니아, 제 티셔츠 지금 이거 입고 있는데,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가 실제로 있는 곳이에요. 칠레 끝자락, 그 아르헨티나 접경지역.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남극이거든요? 예, 그쪽에 파타고니아라는 데가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그래서 파타고니아 그 일대, 그 다음에 토레스 델 파이네라는 곳이 있어요. 국립공원. 이렇게 자연이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빙하도 있고, 막 이렇게 트레킹 코스가 굉장히 유명한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막 15박, 16박 이렇게 캠핑을 하면서 백패킹으로 이제 트레킹을 할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한번 가봤대요. 네, 그래서 그거 거기 같이 가자. 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약간 캠핑하고 뭔가 백패킹하고 이런 것들이 잘 통하는 친구가 제 인생 통틀어서 주위에 잘 없거든요. 예.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잘 맞아가지고 하면 같이 여행을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짜 머지않은 미래에 칠레 여행을 꼭갈 계획입니다. 네. 네, 이렇게 스친 소, 스페셜한 친구들을 좀 소개해봤는데, 인생을 굉장히 재밌게 삽니다, 얘네들. 예. 아, 저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고 이렇게 좀 용기를 가지셔서 세계 여행도 많이 하시고, 또 다양한 문화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이런 생각을 해요. 한 곳에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은 그 바깥 세상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상상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경험을 바탕으로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기회를 만드셔서 짧은 인생 많은 경험들을 해보시고, 또 진짜 세상에 다양한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배워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잭이름?